주신대요. 근데 죽을 때까지 지키고 싶은 거 딱 한 가지만 들어주신대요. 정말요? 자, 그럼 여러분 어떤 소원을? 머릿속에 막 왔다 갔다 하죠. 대출을 좀 갚아주시면. 네. 아니 농담이고요. 저는 아파 보니까 건강. 건강하면 좋겠다. 제가 얼마 전에 기도할 때 그랬거든요. 아이들한테. 하나님, 이 아이들이 나이가 들어서 자라는 모습들을 제가 볼 수 있으면 좋겠다 했더니 애들이 왜? 그걸 이해를 못 하는데 그게 그렇게 저 소중한 간절함을 제가 이제 딱 느껴서 건강을 지켜주시면. 네. 저는 언약이요. 그럼 내가 뭐가 되는 거야? 대출이랑 방금 얘기했는데 언약 얘기하고. 하나님이 이 맹세하신 약속이라고 하잖아요. 이 언약이라는 게. 그래서 정말 끝까지 꼭 지키고 싶습니다. 네. 저도 뭐 언약 백성으로 살다가 죽으면은 뭐 뭐가 더 필요할까 싶지만서도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라면은 결혼도 한번 해보고 아기도 순풍순풍 나와가지고 깨묵으면서 살고 싶은 그런 슬금슬금 꿈. 네. 순풍순풍 지키고 싶습니다. 슬금슬금 아니에요. 순풍. 저 같은 경우에는 전 잘 모르겠고 그냥 저는 그냥 믿음의 아들로서 이 모든 거를 아우를 수 있는 거 아마 끝날 겁니다. 바로 제 믿음이요. 믿음 있습니다. 돈다리네. 네. 지키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켜야 될 건데. 벌써부터 이러니 죽을 때까지 잘 지킬 수 있을까 걱정이 되는데 잘 지킬 수 있을까요, 목사님? 잘 지킬 수 있을까? 있을 것 같아. 근데 정말 믿음을 지킨다는 게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네, 쉽습니다, 사실은. 쉽다고. 이따가 얘기할게요. 네. 쉬우면서도 어렵습니다.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거죠. 와, 어렵다.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이요. 있으세요? 네. 오늘은 정말 믿음 중에서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지켜야 할 믿음을 어떻게 지킬지 쉽다고도 하고 어렵다고도 하시니까 좀 목사님들께서 어떻게 끝장내는 방법을 설교에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강은동 목사님 설교부터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건 비껴나갈 수 없는 운명이죠. 아직까지 제가 젊다면 젊고 이제 중년이라면 중년인데 죽음이라고 하는 게 조금 멀긴 하지만 뭐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요. 히브리서 11장 21절 22절에 야곱의 죽음과 그 마지막 생에 대해서 딱 두 절로 요약을 하거든요. 첫 번째가 자녀들 축복했다는 것, 또 하나는 마지막 그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경배, 침대머리를 의지해서 하나님을 경배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야곱은 참 인생 출발하면서부터 꼬였던 것 같아요. 야곱은 믿음의 후손으로 태어났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아버지의 인정,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 간절했던 사람이었어요. 손에 닿을 것 같은데 닿이지 않고 아버지의 눈길은 늘 형의 세계로 가여 있고 수단과 방법과 가리지 않고 그 자리를 차지하죠. 결국은 뭐 어머니도 동원하고 그래서 아버지 앞을 못 보는 것 때문에 또 뭐 최초의 모발이식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해가지고 어쨌든 뭐 웃는 분들은 성경 아는 분들이고 못 웃는 분들은 성경 안 보는 분들입니다. 뭐 그 자리까지 가죠. 내가 원하는 여자를 7년이든 14년이든 얻었던 사람. 어쩌면 21세기에 딱 맞는 인물이 야곱 같아요. 뭐 인생의 걸림돌이냐? 디딤돌로 삼아라. 뭐 이런 거 있으면 아주 그냥 뭐 대박날 사람이죠. 근데 가만히 보면 야곱의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저 같으면 버릴 것 같아요. 이게 안 될 놈의 새끼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 거예요. 안 될 녀석. 근데 하나님이 그까지 그의 인생에 등장하시고 설득하시고 설복하시거든요. 근데 극적인 장면이 하나님이 이제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 있다가 성공도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근데 어느 날 외삼촌 라반의 얼굴이 낯빛이 변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게 고대 근동지방의 표현으로 보면 살기를 느꼈다는 뜻이에요. 야곱은 촉이 엄청난 사람이었거든요. 야 이거 잘못하면 오늘 그냥 끝나겠는데 그 불면의 밤에 하나님은 야곱 인생에 전면에 툭 나타나지 않으세요. 고난의 시간에 잠시 등장하는 지나가는 인물처럼 나타나신 것 같아요. 형이 무서워서 도망갔던 그날 베델에 잠 못 이루었던 그 밤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야곱에게 알려주시고 또 한 번 등장하신 사건이 이 사건이었거든요. 그 표현이 이렇게 참 묘한 거예요. Hey baby, baby come back home. 집에 가자. 이제 그자 잊지 말고 집에 가자. 근데 집을 떠나려고 했더니 부담스러운 게 하나 있는 거예요. 형 에서가 지금 조직폭력배 400명 거느리고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 들으니까 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외삼촌 나 죽일 것 같고 불안한 밤에 하나님이 눈을 딱 띄워주세요. 마하나임 군대가 두 개나 있는 걸 보게 해주시죠. 그 정도 은혜 받았으면 믿음으로 결단이 될 텐데 살아왔던 인생의 관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니까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한때 두때 셋대로 나눠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선물로 그냥 마음을 녹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짜 남자답지 못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보내요. 마누라를 보내요. 전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집안의 문제예요. 우리 아브람 형님부터 좀 조금 안타까워요. 이게 참 좀 우리 경상도에서 안 되거든요. 이거 그거 안 됩니다. 그 주민번호 뒷자리 바꿔야 됩니다. 그거 아닌데 와가지고 막 자꾸 부인 보고 뭐 오빠라 불러라 그러고 이거 참 아니지 않습니까? 먼저 보내놓고 혼자 이제 야복강에 딱 있는데 천사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늘 인생을 읽는 거예요. 아군이냐 적군이냐 내 편이냐 네 편이냐 끝까지 붙들고 씨름하죠. 근데 하나님이 이기지 못하여 라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진짜 이기지 못했을까요? 근데 한방에 환도뼈를 내려앉혔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기실 수 있는 분이에요. 저는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이기지 못한 게 아니라 이기지 않으신 거다. 사랑하기 때문에 버릴만도 안 돼. 야곱의 인생에서 드디어 다리를 절지만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걸어가기 시작한 위대한 전환의 순간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그 일뿐만 아니겠습니까? 자식들 간에 생긴 일들, 수많은 사건과 사고 속에서 그의 인생은 조금씩 어느 날 하나님을 닮아갔던 거죠. 저희 할아버님이 91세에 돌아가셨어요. 40살에 예수 믿고 우리 할머니 어머니 때부터 예수 믿고 사기쳐서 결혼하셨거든요. 예수 믿는다고. 근데 다른 주님 섬기셨어요. 다른 주님 이렇게 많이 섬기시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집안 챙핀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할아버지가 너무 예수님처럼 사셨거든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89세 때 앞을 못 보셨어요. 그런데 옛날 어른들은 저희 할아버지가 성경을 한 150도 가셨거든요. 장로님이셨는데 성경을 거의 외우다시피 하고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찬송을 외워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종일 라디오를 들으시는 거예요. 제가 고신대학교 신학과 1학년 때였어요. 90년도에.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하루 종일 예배 설교 듣고 있는. 솔직히 그 설교가 썩 들리는 설교는 아니었거든요. 재밌는 설교도 아니고. 제가 할아버지한테 여쭤봤어요. 할아버지, 설교가 그렇게 좋아? 그랬더니 우리 할아버지 하는 말이, 야, 막판에 똥 안 살라고 안 그러나. 이게 경상도식 표현이에요. 마지막에 헛소리 한 사람들 진짜 많더라. 저는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이 신학적 논제를 할아버지한테 배웠던 것 같아요. 구원의 긴장성.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서 그 구원을 살아가는 그 절박함. 얻었다고 가졌다고 생각지 않는 오늘도 달려가는 그 마지막 모습이 89세, 90세, 91세의 할아버지의 모습이었어요. 제일 멋있게 돌아가셨어요. 찬송 부르다 돌아가셨어요. 마지막 예배 드리면서. 야곱의 인생이 그 아들들 편애로 상처받았고 편애해서 집안이 무너질 뻔했는데 그 인생에 찾아오셨던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만나게 하신 이 사건. 사실은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 메타포가 똑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야곱은 그의 아들을 통해서 부활이 뭔지 기쁨을 느꼈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의 아들들을 다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합니다. 자기 인생을 생각하니 축복해도 충분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예배를 그 온 힘을 다해서 마지막 호흡과 함께 침대머리를 의지해서 하나님을 경배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오늘 여기쯤 왔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에도 거룩한 절박함, 거룩한 긴장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죽음 앞에서 가장 지혜롭고 죽음을 살아가는 참된 믿음이라 생각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죽음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어딘가 있는 그 사건 앞에서도 그 죽음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십시오. 아멘. 그리고 오늘 그러한 삶이 되도록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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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아까 믿음이 쉽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왜 그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이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렀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의 믿음을 확신을 못하는 거죠. 이게 막 흔들려요. 그렇죠? 흔들려요. 흔들리는 이유. 그러니까 마치 그 지상명령을 내리기 바로 직전에 갈릴리 어느 산에서 예수님을 앞에서 제자들이 의심했던 것과 유사해요. 그건 예수님을 의심한 게 아니고 자기를 의심한 거거든요. 그 왜 우리가 왜 의심을 하고 왜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불안한가?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행위로 인한,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로 인한 구원이 아니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잘해서 뭐 내세울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거든요. 값없이.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불안해 여기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분명히 믿음으로 이제 심판의 구원에 이르러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 존재가 되었는데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에 우리가 잘해서 구원에 이른 것도 아니고 구원받은 우리가 그러면 굉장히 멋있고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죄를 짓고 있단 말이죠. 아까 우리 창호 형제가 얘기한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이게 우리의 문제가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 믿음이 과연 이게 끝까지 갈 수 있을까? 이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믿음인가? 이렇게 의심하는 거예요. 더더욱이 우리의 문제점은 뭐냐 하면 예수를 믿긴 믿지만 우리가 이렇게 순식간에 변화되지 못하는 결정적 기운은 에베소서 4장 말씀처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 욕망을 쫓아서 내 세속적인 어떤 삶의 어떤 갈망들을 쫓아서 그렇게 차근차근 이 세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되어진 나, 그 존재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벗어날 수가 없어. 믿음을 얘기하면서도 역시 또 이제 소위 세상으로 걸어가고 이게 들락날락하잖아요. 그러니까 도무지 내 믿음이 이게 하나님께서 이제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믿음인가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과연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아까 우리 강 목사님도 히브리서 11장을 인용하셨지만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사람들을 기록한 책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게 되면 기가 막힌 분들이 너무 많이 나와. 근데 제일 마지막 부분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이게 제일 끔찍해.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 사람들이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훗노트를 달아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일. 근데 이게 이제 NIV 번역본으로 보게 되면 그 뜻은 어떤 뜻이냐 하면 세상은 그들에게 가치가 없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거기에 뭐 쩔쩔매며 우리가 그 흔들리는 이유가 뭐냐,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느끼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들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들에게는 어떤 방법의 신앙적 삶을 살았기에 이와 같은 태도를 유지할 수 있었을까? 그게 오늘 우리의 믿음이 제가 쉽다고 얘기한 결정적 비밀이 숨어있는 부분입니다. 성경은 12장에 들어서서 드디어 이제 설명합니다. 뭘 설명하냐 하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뭘 보라고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우선 첫 번째는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선 얽매이기 쉬운 죄, 무거운 것을 어떻게 벗을까? 이거 힘들어요. 이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 말씀 아시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토대로 우리에게 첫 번째 필요한 것은 자기 부정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수동적 기도와 수동적 믿음의 방법을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믿음이 너무 지나치게 능동적이야. 할 수 있다 하시니만 외쳐. 할 수 없는데. 그러니까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도록 나를 부정하는 행위가 필요하다고요. 한국교회가 지금 추구해야 될 매우 중요한 초점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를 바라보는. 근데 예수를 바라보는 게 중요한데 여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내 자신을 휘물고 있는 모든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진 나 자신을 부정하고 세속적인 욕 어렵잖아요. 끊임없이 추구하며 걸어가기 시작하면,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면 그분이 우리의 믿음을 만드시고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키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쉽다고 얘기한 거예요. 잘 우리 못할 수 있어요. 늘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늘 내 자신에 대한 자기 부정적 삶을 추구하고 포기만 하지 않고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걸어가던 어느 날, 야, 내 믿음이 생긴 걸 본다니까. 지금 내가 하종환이라는 존재가 지금 막 놀라는 이유가 여기 있다니까요. 아니, 내가 믿음이 생긴 거요. 와, 거의 예술이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끝까지 이 걸음을 걷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이 되고 싶고 무엇을 얻고 싶고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욕망하는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기를 기다리며, 그리고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걸어갈 때 우리를 만드시고 완성시키실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그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는 것에 대하여 이제 한 목사님이 종결자처럼 결론을 다 내주셨습니다. 네.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고, 또 믿음을 우리가 지킨다 그러지만 우리가 지킬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니까, 그 히브리서 있는 말씀처럼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믿음의 나라를 개척하신 성주가 바로 예수님이시고, 또 그걸 완성하셔서 종결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알파요 오메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셨고 끝까지 인도하실 분이니까 나 나름대로 우리는 힘들지만, 그러나 결코 힘들지 않고 그분 안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이야기를 조금 하고 싶습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차원에서요. 3차 전도 여행을 이제 끝나갈 무렵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올라가는 예루살렘 길이 결코 평탄치 않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뭐 기도 속에서도 그렇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도 경고하는 것도 그렇고 어쩌면 죽을지도 모른다, 마지막 길일지도 모른다 하는 얘기를 듣고는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을 불러서 자기가 하는 길목에서 급하게 모여서 하룻밤 새면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얘기를 하죠. 그게 이제 사도행전 20장 쭉 나오는데요. 그중에 2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느라.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한다. 세상에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하지 여기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목숨을 총이같이 생각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그 앞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내가 가야만 하는 그 길, 그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그것을 마치려 하면 내 목숨 그렇게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하는 거죠. 결국 사명이라는 거죠. 여기 이제 두 개가 대치되는 거예요. 사명하고 목숨하고 둘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하냐, 어떻게 중요해요? 사명.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사명이라는 게 뭘까? 쉽게 말하면 죽어도 해야 할 일이 사명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죽기 전에 해야 할 일. 죽어서라도 완성하지 못하고 죽으면 그건 성공하지 못한 인생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일. 사명을 버리고 도망간 사람, 사명을 포기한 사람은 인생 최대의 비극이고 죄인이 되지만 사명을 완수한 사람은 눈 감으면서도 웃을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사명이라고 하는 거죠. 사명을 이룬 사람만 할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끝난 거죠. 이젠 죽어도 좋다 하는 거죠. 이 세상을 떠날 때 그런 말을 하면서 떠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요즘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런 점에서 볼 때 뭐가 뭐보다 더 중요해요? 목숨보다 사명? 예, 사명이 목숨보다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서 이 세상에 보내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살고 있는 거니까요. 사실은 제가 은퇴하면서 기도 제목과 그리고 마음속으로 바람이 있었다면, 그 바람이 이루어졌다면 나는 지금 갈릴리 해변을 거닐고 있었을 겁니다. 우리 집사람과 함께. 근데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가본 적도 없어. 아직 몇 달 지났지만 앞으로도 언제쯤 갈지 모르겠어요. 이유는 뭘까요? 인생이 내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하라 시키는 걸 하고 있는 거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내 인생이 아니니까. 이게 사명인 거죠. 내가 내 마음대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내 마음대로 죽을 수 있는 것도 아니기에 내 생명을 주신, 그래서 사명을 주고 이 세상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나의 인생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럼 뭐 우리가 뭐 마지막 숨 거두는 순간까지 그분이 맡겨주신 일을 하는 것이 기쁨이고 행복이고 즐거움이고 그리고 다 이렇다 그러고 떠나는 게 멋진 인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 바울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아멘. 주의 것이로다. 아멘. 아 마지막 후에 숨결이 마지막 끝나는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 열심히 운동하고 음식도 내가 먹고 싶은 거 조금 자제하고 적당히 먹으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뛰고 달리는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아, 이 방송을 들으시는 그리고 보시는 여러분 모두도 남은 삶이 지나온 삶보다 멋지고 행복한 사명을 이루어가는 인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멋진 인생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복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죽을 때까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 주체가 저라고만 생각해서 그렇게 어려웠었나 봐요. 목사님들이 얘기하신 대로 정말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믿음 회복시키시는 분, 지켜주시는 분도 그분이시겠구나. 그래서 조금 마음이 좀 편안해졌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제가 좀 작심하고 질문 좀 하려고. 아, 목사님들은 안 그러실 것 같지만 뭐 어쨌든 뭐 제가 이 계급장 다 떼고 우리 솔직하게 목사님들도 우리 뭐 다 야자 타임 하는 거예요? 아, 그런 분위기예요? 괜찮은데요? 오랜만에서 근데 네. 진짜 이거 다 그냥 목사님이란 타이틀을 내려놓으시고 우리도 다 솔직하게 난 진짜 죽을 때까지 믿음을 지킬 자신이 있겠지만 혹시 없다면 방해 요소가 뭐가 있을까? 자, 궁금해 생각해보면 각자 다를 수 있으니까 내 시선이 하나님보다 가끔은 한 번씩 이렇게 탁 해. 그런 게 목사님들은 혹시 없으신지 패널들도 솔직하게 대답해 주시면 우리부터 얘기하는 게 낫겠어요. 다행히 저는 아닌가요? 계급장 뗄 필요가 없어. 왜요? 네. 계급장 자체가 없어요. 아니 왜 목사님들은 못해. 네, 반전이 있으실까? 안 돼요? 어떻게 하겠어? 어떻게 창호 씨 한번 믿음의 방해 요소 저는 어떤 저에게 찾아오는 실패 어떤 뭐 아픔 뭐 이런 거 뭐 내가 원했던 기도 뭐 어떤 뭐 내 가족이 가는 날 내가 원치 않고 기도했는데도 내 곁을 떠난다면 이 믿음이 내가 이걸 가지고 있을까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아니면 뭐 지금 가고 있는 길에서 만약에 넘어진다면 다른 길로 가려고 하지 않을까. 저도 비슷하게 내 상황에 그런 안 좋은 것보다 내가 아끼는 주변 사람들의 그런 건강이 무너진다거나 뭐 그러면은 그때 약간 되게 상상을 한다면 그때 약간 조금 좀 무너지지 않을까. 네. 상상을 해본다면. 네. 그냥 돌아가죠. 뭐 다 계급장 뗐으니까. 그래, 제가 이병이었는데 네. 보이는데 계급장. 그럼 이분이. 아 어떤 영성 가는 이런 표현을 했으니까 목사는 누군가 죄인 중에서 불러냄을 받아서 죄인들을 섬기도록 세워진 또 다른 죄인. 그러니까 뭐 계급장이고 뭐가 없어요. 그냥 결국 우리가 넘어지게 하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첫째는 인간 본성이고 본능이고 이거 죽을 때까지 아마 못 죽일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거 목사라고 그래서 다를까요? 뭐 똑같죠 뭐. 두 번째는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사탄 우리는 영적 존재니까 마귀가 끊임없이 헷갈리게 만들거든요. 영적 분별에 대하여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해보면 정말 교묘해요. 목사도 그 함정에 들어가요. 굉장히 과학적이고 논리적인데 사실은 주님의 뜻이 아닐 수 있는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걸 분별한다는 거는 너무 어려워요. 성령님이 아니시고는.
수많은 신학자들과 목사들이 교묘한 그 술수에 넘어가가지고 자신을 정말 복음적으로 목회한다고 생각하고 죽으라고 뛰고 있지만 결과로는 사탄만 마귀만 좋게 만드는 경우들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이거는 뭐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그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만 바라보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는 뭐 이 전쟁에서 이길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저는 좀 긍정적으로 얘기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무너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은 아무리 뭐 적의 공격이 강하더라도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제가 아까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했지만 믿음을 만들어 가시는 완성시키시는 분이 하나님 주님이신데 그러니까 믿음이 무너진다 그러면 주님께서 시원찮다는 뜻 아닙니까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주님이 진 거잖아요 우리는 믿음의 개념을 내가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붙잡으시는 거죠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제 삶에 대한 얘기를만 할 수는 없겠지만 그 모든 순간순간에 끝자락에 뭐가 있느냐 하면 내가 믿음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믿음이 내가 가지고 있는 뭐 내 깡이라든지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분이 나를 붙잡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루터가 그 문제에 부딪혔거든요. 난 뭐 온통 죄인이야. 벗어날 수가 없어. 아무리 노력해도. 그러다가 이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매우 중요한 어떤 깨달음을 얻지 않습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이제 해석이 좀 필요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러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면 의인이 의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 말씀은 이제 하박국서에도 나와요.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 똑같이 하반절 말씀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썼어요. 아 이게 그애니까 이게 그애가 그 의인의 믿음을 말하는 건가 보다 이렇게 보지만 그게 아니고 이거를 이제 70인역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을 보게 되면 거기엔 뭐라고 쓰고 있느냐 하면 정확하게 에크피스테오스 무라고 썼어요. 그 무라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마이, 나의 믿음. 근데 이 말씀, 하박국서 이 말씀의 화자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의인은 나의 믿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으로 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도 사실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께서 아버지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예수를 주로 믿게 된 것도 그분께서 하신 것이고, 또 우리가 계속해서 믿게 된 것도 그분이 역사하시는 것이고,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는 분도 그분이세요, 사실은. 단지 이런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내가 이 모든 문제들 이겨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면 늘 이 문제로 고민하다가 죽는 거고, 구원에는 구원받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은 전혀 해보지 못하고 맨날 내가 아버지 아들인가 아닌가만 고민하다가 한 번도 아버지 아들이 아닌 적이 없는데 그것만 고민하다가 죽을 확률이 높을 뿐이지 우리가 주님을 믿었을 때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이 변형될 수 있는 방법은 일단은 없습니다. 아, 그래서 쉽다고 말씀하셨구나. 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하박국에 대한 하박국서는 좀 독특하게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님한테 계속 질문을 해요.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아까 뭐 질문한 것처럼 역으로 하나님한테 계속 질문을 하고 하나님 답변을 하시거든요. 근데 하박국이 못 받아들인 게 저하고 똑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우리가 망해야 됩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데 아니 그 대상이 하필이면 왜 바벨론입니까? 아니 좀 수준 있는 애들 좀 데려오든지 천사가 때리면 내가 맞겠는데 왜 그러냐. 근데 그 표현에서 묘한 말씀이 있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뭐 외양간에 소가 없고 뭐가 없고 뭐가 없들지라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이런 거였어요. 그 속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리는데 내 마음속에 기뻐한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지금 바벨론이 멸망시키러 오는 거예요.
멸망시키는 현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내 속에서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속에 왜 없겠어요? 근심 걱정이 있죠. 뭐 현상적으로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는데 배신당하기도 하고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대화가 안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 문제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게 하는 놀라운 역설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가만히 있고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계속 하나님 프레젠테이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박국은 얘기하는 거죠. 내가 이 상황 속에서 내 기쁨이 예전에는 밭에 소출이었고 외양간에 소였고 이 모든 것이었는데 나의 기쁨이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라. 그 고백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절망이 있고 속상하고 힘들지만 저도 솔직히 이제 올폰 올 때마다 뭐 이렇게 선배 목사님들 우리 어른 목사님들 만날 때마다 그냥 있는 것 자체로 위로가 되는 거예요. 너무 좋죠. 네. 맞아요. 너무 좋죠. 또 다른 존재론적인 힘을 얻기도 하고 그래 뭐 또 한 번 호연지기를 갖기도 하고 좀 열받을 일이 없어요. 없는데 없어요. 있는데 왜 있어 보이지? 아, 저 혹시 두통약 있으세요? 없는데 또 한 번 아 맞아 이 바람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셔. 이 바람 속에도 역사하셔. 그러니까 구원을 내 편에서 해석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루어가는 걸 내가 그분의 리듬에 따라 춤추고 살아가는 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저는 이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참 아름다운 고백이네요. 네. 다 같이 대답하는 거면 아나운서님. 아, 괜찮다. 뭐 이렇게 안심할 수가 없어요. 나 긴장하고 있거든요. 감독님들도 다 하시는데. 아니 저는 정말 믿음이 흔들릴 때가 부족한 저를 바라볼 때, 제 부족함을 느낄 때, 아, 너무 부족하네라는 걸 느끼면, 그래서 저를 시선을 저에게 두지 않고 하늘을 바라봐야겠구나라는 오늘 생각을 좀 했습니다. 아, 저렇게 하는구나. 이 믿음 안주하지 말고 계속 그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야 할 것 같아요. 맞아. 문득 이런 장면이 떠올랐는데 죽을 때 이런 믿음 정도는 뭐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내 모습 어떤 모습이실까요? 저는 뭐 에녹처럼 호련이는 아니더라도 좀 의연하게는 가고 싶거든요. 목사님들도 다 같이 한번 대답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얘는 저는 그 죽는 순간에 찬양 사역자니까 찬양하며 떠나고 싶습니다. 저는 죽는데 죽는 게 아니구나. 그 믿음. 멋있다. 짧지만 한 방이었어요. 네. 저는 에녹처럼. 뭐예요? 질문자니까. 아, 질문자니까. 네, 질문자. 네. 질문자가 좋은 거. 우연하게. 강국사님. 간 거예요, 벌써? 네. 그냥 가니까.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해운대 옆에 있는 송정에서 자랐어요. 근데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 자랐는데 시골은 좀 그런 게 있어요. 몇 년생이냐, 빠른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배나무에 떨어진 형도 친구고, 동네마다 상태 안 좋은 형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있는데 늘 마당처럼 논 데가 이제 그 백사장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 모래성 짓고 살아 있어요. 이렇게 막 놀아요. 근데 잘 짓는 애들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꽝손이라 걔한테 진짜 하나만 만들어 달라고 좀 만든 거 하나만 달라고 그러면. 그거 뭐라고 그냥 안 준다 그러고 이제 거기서 또 아기 다툼 일어나고 막 이래서 이러다가 옛날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동네마다 밥 먹는 시간이 비슷했어요. 그래가지고 엄마들이 이제 그 서울 엄마들처럼 은성아 이게 아니고 은성아 한두 번 그러다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쌍욕 터지고 이놈의 새끼 왜 안 들어오냐 그러면 애들이 엄마가 탁 부르면 그렇게 달라고 해도 안 줬던 걸 너무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거예요. 아, 내 집으로 가는데 그게 어색할 필요도 없고 비장할 필요도 없고 저 오늘 퇴근합니다. 집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미친 사람이죠. 그렇죠. 내 아버지 그쵸. 집인데 내 집인데 그런 태어나 먼저 갈게. 그 자연스러움이 전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건 너 다 가져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일단 엄마 줘라 이렇게 하는 거죠. 사실 뭐 이제 구원의 문제라든지 의연하게 나중에 뭐 가고 싶다 뭐 이런 그런 생각은 별로 뭐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굳이 뭐
나중에 의연한 믿음을 지녀서 멋있게 가야지. 이런 생각은 안 하고 있고요. 그냥 오늘,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 축구 경기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선수들을 보기에는 기가 막히게 잘하는 애들 있잖아요. 네. 박지성이나 이런 예전에.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평상시에 엄청 열심히 연습한 친구들이에요. 게임 끝난 다음에 다 집에 가기 바쁜데 자기는 남아서 또 이승엽도 뭐 하루에 2,000번인가 매일 배팅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여기에 걸려 있다고 봐요. 나중에 뭐 의연하게 살고 싶죠. 그러면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처럼 매일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걸어가는 훈련을 하고 있지 않은데 나중에 의연하게 살고 싶다. 안 오거든요. 오늘 열심히 오늘 살아야 돼. 오늘 몸부림쳐야 돼. 오늘 정말 오늘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날이에요. 오늘은 아직 종말도 아니고 오늘은 위기도 안 왔고 누가 뭐 내가 열심히 안 살아도 누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정말 자유로운 시간. 이때 내가 신앙을 열심히 수련하는 것은 진짜 멋있는 것이고 그렇죠. 주님 앞에 완전히 폼 잡을 수 있어요. 와 보셨죠? 이 근육 믿음의 근육. 네. 설교 마지막에 했던 것처럼 다 이루었다 그리고 땡큐 그리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 요 얘기를 반복하다가 보면 우리 한 목사님 네. 말씀처럼 네.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얘기를 반복하면 결국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갈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뭔가 영원할 것 같고 뭔가 계속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면 나중에 나중에 자꾸 미루게 그치.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열심히 지금부터. 못 사는 것 같은데 인생 100세 시대라도 금방금방 지나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러면 좀 긴장감을 더 높이기 위해서 돌발 질문을 드려볼 텐데요. 아, 오늘은 재밌어. 자, 제가 지명하는 분께 제가 봉투를 드리겠습니다. 제 오른쪽으로 두 칸 갑니다. 그러면 오은 씨죠. 네. 네, 오은 씨 맞은편에 계신 분 누구신가요? 맞은편. 맞은편 목사님 쪽 아니신가요? 서정원 목사님? 네. 그렇죠. 서정원 그렇죠. 목사님에서 다시 오른편으로 두 칸 가겠습니다. 가면? 자, 당첨. 오른편 쪽 두 칸으로 가야 되는. 네. 강 목사님. 아니, 오른편 난 줄 알고 깜짝 놀랐어. 오른편 두 편. 아, 그러면은 강 목사님. 네. 아, 네. 네. 질문을 강원도 목사님께서 아니 요즘 네. 기독교 방송 이런 식으로 하나요? 이게 저 얘기 안 하고 뭐 이거 짜고 하는 거 아닙니까 원래? 제가 그런 거 알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목사님. 420회 돌발 질문. 네. 목사님들에게 성도님들이 하는 믿음 질문 중에서 제일 두려운 질문은 어떤 겁니까? 또 하나 더는 믿음 질문. 제가 저만 하고 다른 분이 답변하시겠죠. 네. 만약 최후의 순간에 믿음을 지키지 못했다면 그때 어떤 기도가 나올까요? 그 기도 지금 해주세요, 목사님. 야, 그 질문 되게 뭐 쉽죠. 네네. 그때야 뭐 방법이 있나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잘못했어요. 납작. 네. 난 할 말이 없는데. 할 말 없어요. 그러면 성도들에게 받는 질문 중에서 믿음에 대한 질문 어떤 게 가장 좀 당황스러우세요? 아, 사실은 아까 두 분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다 했던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냐 하면 바로 그거죠. 믿음이 주도적인 나의 하목사님 아주 표현을 참 재밌게 하셨는데 능동적이냐 수동적이냐 할 때 자꾸 고민하는 게 바로 능동적으로 내가 뭘 해야 할 것만 자꾸 생각하다가 보니까 믿음이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물론 믿음에는 두 가지 속성이 다 있어야 됩니다. 결단해야 되고 바라봐야 되고 붙잡아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 행위 자체는 지극히 작은 부분이거든요. 99%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신 거니까 사실 거의 대부분의 교인들의 질문 자체가 바로 이 두 가지 요소를 흔들리는 쪽에서 와서 질문하는 거니까 뭐 대답은 빠르죠. 뭐 주님만 붙잡아 그리고 주님만 바라봐. 네. 너 자신의 연약함 들여다보지 말고 내 믿음, 내 성품, 내 환경 그런 거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믿음의 본질 아닐까.
대답은 이렇게. 네, 현실적으로. 그래서 솔직히 네. 제일 힘든 게 그런 것 같아요. 목사로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선을 걷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요거 정도까지만 하십시오. 그러니까 설명 가능할 정도, 위로 가능할 정도까지의 질문을 하면 뭐라도 이렇게 뭐 약을, 아, 약을 친다 그러면 하여튼 뭐 이렇게 좋게 설명할 것 같은 거예요. 정말 그렇게 네. 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내 머리를 넘어서고 내 감정을 넘어서고 그러니까 요 정도 한 두 번 꼬이면 될 텐데 꽈배기라도 이게 두 번 꼬여야 되는데 이게 막 한없이 꼬여가지고 허걱한 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한도를 넘어선 거예요. 내 틀 안에서.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하니까 내가 감정 있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말을 못하는 게 사실은 진짜 힘들거든요. 근데 우리 각자 각자 사실은 다 했어요. 그게. 근데 감옥사님 예. 난 그 질문이 제일 쉬워. 몰라 나. 그럼 돼. 아 모른다고. 어 모르면 돼. 아니 내가 뭐 다 알아. 그거 하나님한테 물어봐. 난 모르겠어. 모르는 건 모르는 거지. 뭐 목사가 무슨. 전 이렇게 얘기하죠. 네. 가끔씩 그분이 왜 그러신지 모르겠네. 그분이 한 번씩 이러셔. 사실 똑같은 얘기죠. 사실은 네. 목사님 똑같은 나도 물어보려고. 네. 네. 아니 그러니까 네. 70대는 이렇게 대답하고 네. 50대는 네. 50대는 이렇게. 와, 역시. 그러면 60대인 제가 절충하네. 절충하네. 저는 뭐 그 저도 일단은 목사님처럼 잘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잘 모르겠다.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다. 이게 첫 번째 얘기는 그거고요. 두 번째는 그냥 뭐 이렇게 요배 새 친구가 일주일 동안 처음에 했던 것과 같이 그냥 네가 아파하는 네가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것에 대해서 나도 그냥 아프기만 같이 아파주는 거. 도대체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나도 아프잖아요. 왜냐하면 내 성도니까. 그래서 그냥 아파하고 미안하다 하는 말 하고 이제 그냥 그거 외에는 제가 할 수 있는. 그렇죠. 예. 맞아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그건 제 그 말의 뜻은 뭐냐면 이제 당신의 역할이 시작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셔야지 왜 저한테 이거 왜 나한테 맡겨 이거를 주님이 하신 일이지. 아 오늘 굉장히 기술 배우고 가는 거 목회 노하우. 아니 가군도 목사님 눈이 동그래지셨어. 어우 선배 목사님 신학께서 이런 거 안 계시죠. 네. 가군도 목사님도 그럼 최후에 어떤 네. 기도를 남기고 싶으세요? 하나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성실이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같습니다. 참 더럽게 안 바뀌는데 나를 하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기도할 것 같습니다. 아, 너무 공감이네요. 하나님. 나 같은 거 쓰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평생 아, 정말 고생하셨죠. 야, 70대, 60대, 50대 공감하면 세대 초반. 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붙잡고 계신지 그 손길이 느껴지는 그런 답변이셨고요. 믿음의 백성이라고 고백은 하지만 참 기회주의자처럼 오늘을 살고 있나 보다라는 반성도 좀 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는 주님도 안타까우실 거고 주변 분들도 우리 많이 응원해주고 계실 텐데 믿음은 전파되는 힘이 있으니까 오늘 우리 받은 믿음 가지고 주변 분들에게 좀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멘. 그 또 다른 상황 네. 설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야 오늘 설정 많이 하네. 죽음을 하루 앞둔 정말 더 이상의 기회는 없고 딱 하루 앞둔 날이에요. 이때 목사님들께서는 어떤 딱 한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다수가 아니라 딱 한 사람이요. 네, 딱 한 사람. 그럼 제가 얘기 먼저 네. 할게요. 일단은 한 사람 말고 일단 카톡을 좀 보내려고요. 카톡 이용하시려고 우리 그거 저와 함께 한 목회 동역자들을 목사 전도사들을 빨리 와라. 뭐 선착순으로 뭐 이렇게 온 다음에 저는 이렇게 그들에게 얘기할 것 같아요. 이제 뭐냐면 함께했던 시간들 고맙다는 얘기 꼭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함께 비전을 나누며 걸어갔던 그 길들, 그 사역들을 끝까지 잘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내 그 동역자들한테 부탁하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에 굉장히 좋아하던 책이 빌 라이벌스 목사님이 쓴 리더십의 용기라는 책이에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그 책의 끝자락에 보게 되면 함께 사역하던 평신도 사역자입니다. 존 레스머슨이라는 분이 임종 직전에 이 하이브레스 목사님한테 나침판을 이렇게 줘요. 그동안 나에게 좋은 본을 보였고 길을 보여줘서 고맙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는 얘기가 stay the course라는 말을 써요. 끝까지 지켜라 이게. 저희는 개인적으로 이 우리 교회 집사님들 처음에 집사 직분을 세울 때는 제가 이제 십자가에 나침판을 박은 수제 십자가를 제작해가지고 그거를 선물로 주면서 stay your course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힘듭니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빌 하이버스 목사님도 마지막에 은퇴 앞두고 그렇지. 이게 소위 스캔들 터져가지고 이렇게 불명예스럽게 은퇴를 했거든요. 그만큼 어렵죠. 그래서 저는 그렇더라도 마지막까지 잘 걸어갔으면 좋겠다. 고맙다 이렇게 꼭 그렇게 그 함께했던 동역자들 지금 우리와 저와 함께 있는 그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저는 그냥 좀 재밌는 거 좋아하니까요. 좀 이따 거기서 커피 한잔 하자. 그럴 것 같아요. 커피 한잔 하자. 가면 기다릴게. 기다릴게. 네. 감사합니다. 갑자기 드는 생각이에요. 뭐 깊이 생각한 것도 아니고 스쳐 지나가는 생각은 이런 겁니다. 제 마음을 엄청나게 아프게 했던 한 사람 불러서 용서한다. 누구라고 밝힐 수는 없고 목사님이 또 부모님이 인생 선배가 이렇게 남겨준 그 한마디가 믿음의 씨앗으로 누군가의 가슴에 또 자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사실 살아있고 흘러가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면서요. 죽을 때까지의 믿음 잘 지켜봐야겠다. 끝인사도 힘차게 외치면서 마치도록 하죠. 네. 끝까지 기다려주실 주님 기대하세요. 믿음으로 마침내 하나 되는 시간 올포 와! 와!